언니 저한테 저번에 만화 카페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보통 만화 카페가 다 누워서 보는 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입식 테이블이 많은 곳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물레역에 저희가 왔습니다. 10분 안쪽으로 걸으면은 만화 카페가 있어요. 물레역 1번 출구 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은 공원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도 가보도록 합시다. 꿈꿈. 만화 카페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가고 싶었던 꿈의 장소. 한 번도 못 가보신 거예요? 뭔가 한 3초가 들어가면은 실내일 것 같아서. 아, 보통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만화 많이 좋아하세요? 네, 저 만화 진짜 좋아하고 만화책도 많이 봐요. 그럼 주로 만화책 어떻게 보셨어요? 이북으로 많이 사서 봐서. 아, 제가 생각하던 소희님의 이미지는 원펀맨이나 주술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아, 저 많이 알긴 하는데 네. 만화책은 거의 순정만화. 순정만화 많이 보고. 내가 시가시가는 너무 좋아해서 딱 보고 반해가지고 산 가방이고 아끼는 가방인데 오늘 만화 카페 간다고 해서 슈가슈가룬 패션이랍니다. 가서 슈가슈가룬 있나 한번 봅시다. 저는 오늘 귀멸의 칼날. 저는 그거 애니메이션으로 봤거든요. 그 완결이 다 나왔다고 들었어요. 일단 가서 있는지 없는지만 좀 보고. 우리가 오늘 갈 만화카페 여기가 주차도 타워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보통은 잠궈 놓는다 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계단이고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네, 사장님, 저희 그 휠체어 타고 왔는데요. 아, 열려 있어요? 그냥 열리네. 2층이랑 3층이 전부 다 만화카페예요. 엘리베이터도 넓다. 어떻게 돼 있나. 두근두근. 약간 단차가 있네. 안 되네. 약간 높나 보다. 있자. 아,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사이즈별로. 안녕하세요. 3시간 패키지로 2명. 음료는 아메리카노 탄산이 기본인데 변경하셔도 돼요, 추가로. 아, 그럼 추가 요금이요? 네. 저는 그러면 레모네이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여기는 신간이래요. 제가 익숙한 거는 스파이 패밀리도 있고 새벽의 연화 이것도 재밌어요. 넷플릭스에서도 하고 있고 건전밥? 진짜 인기가 많고 개수파로도 재밌다고. 일단은 신간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아동용이 이렇게 있고. 그러네요. 맞아, 이거 완전 필독서. 이런 거 순정 아니에요? 순정? 피치피치피치. 아, 오, 피치피치피치가 있어요? 네. 우와. 여기는 코믹스, 여기도 코믹스다. 정말 행복하다. 진격의 거인도 있고. 주술회전? 이거 정말 집에 갖고 싶어요. 빨려 들어가겠어요. 원펀맨 있고 은혼도 있고 쪽도 엄청 많아요. 진짜요? 운전해요. 아, 이거 재밌어요. 정말 힐링되고 성장 많아. 여기 제 최애 방풀 아세요? 네네네. 아파트, 타이밍, 무빙, 브릿지. 여기 완전 웹툰 존이구나. 미생 진짜 띵작이지. 웹툰을 더 많이 보시는군요. 맞아요. 사장님, 저희 3층 구경할게요. 다시 나가요. 네. 이분은 원래 보세요. 아, 입주자잖아요. 네. 구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멀티룸과 로맨스 소설, 순정이 이런 게 있다. 따로 돈 내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 단차. 여기도 멀티룸 있네. 와, 저 하이크 너무 좋아요. 제 최애. 얘 이름이 뭐였지? 스기와라? 제 최애입니다. 아니, 밑에랑 표정 너무 다르네. 아, 여기 근데 너무 덥네요. 빨리 골라서 내려갑시다. 여기는 단차가 있어요. 와, 되긴 됐다. 와. 여기는 국내 작품들이 많네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지금 에어컨 틀어요. 아래쪽이 메인인가 봐. 내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는 제가 할게요. 혼자 내려가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천천히만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오. 얍얍얍.
대박. 됐다. 저 이런 단차 혼자 내려오시는 분. 아 진짜요? 저는 스릴을 즐기고. 보드 게임도 있다. 뭘 보지? 어 캐리캐리 체인지 여기. 아까 뭐 한다 했죠? 캐리캐리 체인지라 했죠? 아니야 슈가슈거를. 아, 슈가슈거 검색돼 있었으니까 혹시. 자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가슈거를. 어 있다. 아동에 있어요. 아동 여기. 애니로 편집돼서 나온 거. 원작 만화책은 8권짜리고. 나 귀멸의 칼날. 2층에 3번에 있대. 3번. 아 여기 있다. 난 뭐 보지? 강풀로 저는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어. 나는 오늘 브릿지 추천해주신 라운더의 레벨업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잔하시죠. 아! 아니요. 이거 어떻게 아니라도 안할 것 같은데. 아 재밌네요. 밥은 몇 시간 시킬까요? 이거 다 보고 그거 이거 네. 한 번 다 먹어. 네네 한 번 다 먹어. 자 이제 배고프니까 밥 시간을 가지러 갑시다. 저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여기 위에 메뉴 보면 돼요. 볶음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사이드도 있고. 고민. 김치 참치 볶음밥이랑 짜게치 하나랑 아 이걸로 모자랄 것 같은데 사이드도 하나? 라볶이까지. 원래 PC방 가서는 먹어본 적 있는데 만화 커피 처음이니까 그치. 촬영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랑도 와야겠어요. 되게 좋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우와 비주얼.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다. 그러게요. 라볶이 시키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와 풍미가 짜게치 자체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치즈가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맛있다. 옛날 만화방 감성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느껴보니까 80-90년대 만화방 분위기랑 요즘 프랜차이즈 만화카페 분위기가 딱 조화롭게 섞인 느낌? 너무 행복했어요. 후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말 제가 만화카페에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나랑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만화카페가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여서 정말 좋고 턱이 조금 헤쳐가 가기에는 웬만한 헤쳐는 동행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친구나 연인들끼리 약간 오붓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다음 이제 드립으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아, 추가요?